자, 그럼 이번에는요, 독해 제1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독해 제1부분은요, 위에 있는 A부터 E까지,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이어지는 문장을 위아래로 찾아주시면 되는데, 위에 1번부터 문제와 보기가 어떤 뭐 대화 형식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한 문장이 이렇게 보기와 문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해 제1부분을 어떤 식으로 푸는 게더 쉬울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오늘은 핵심 단어로 연결되는 문장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독해 제1부분에서 기억하셔야 할 내용은 문제가 항상 질문이고요. 보기가 답일 거라는 고정관념은 버려주셔야 돼요. 꼭 문제에서 질문을 물어보고 그 위에 있는 보기에서 답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위쪽도 충분히 질문이 나오고 밑에 있는 문제가 그거에 대한 대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핵심되는 단어를 문장을 찾아주신다면 더욱 쉽게 답을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예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뭘까요? 그쵸? 뭐, 服务员, 종업원, 차이단, 메뉴판, 连菜, 그쵸? 주문하다. 즉, 딱 봐도 상황이 어디예요? 그쵸? 우리 식당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B번에는요, 춘티엔 바로 나온 단어. 춘티엔 중국어로 뭐죠? 곰, 이, 핵심 단어가 될것 같고요. C에는요, 昨天晚上我把它洗了. 자, 여기 지금 누가 나왔어요? 전치사 타. 우리 이 타는 사람 이외의 것들을 가리킬 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타가 가리키는 게 뭔지 같이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뭐예요? 穿别的, 다른 것을 입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1번 같이 한번 핵심 단어 찾아볼까요? 1번에 누구 나와요? 那件衬衫 나와요. 那件衬衫 하면 뭐예요? 그 셔츠란 뜻이죠. 자, 그럼 그 셔츠랑 어울릴 단어 누구예요? 문장은 그쵸, C에. 내가 어제 그타 바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셔츠라는 걸알수 있고요. 내가 어제 그것을 뭐 했어요? 빨았기 때문에 穿别的 너 다른 것을 입어라라고 연결될 수 있겠죠. 자, 2번은요. 他们在饭馆,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饭馆, 식당에 있어요. 우리 아까 식당에서 나올 법한 문장 누구 있었죠? 그쵸. A랑 연결될 거고요. 3번은요, 一年四个季节中, 뭐예요? 季节, 계절 등장했어요. 그럼 우리 아까 계절에 관련된 문장 누구였죠? 그쵸. B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해석을 하지 않아도 딱 보면서 어떤 핵심이 될 단어를 표시해 두신다면 굳이 이렇게 문장을 해석하지 않아도 쉽게 빠르게 답을 찾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을 보시면서 어떤 핵심이 되는 단어들 찾는 연습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2번이랑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2번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 뭘까요? 그쵸, 마지막. 본대요, 무엇을요? 电子邮件, 전자우편, 즉 이메일을 본다라는 거. 3번은요, 你知道怎么去那儿? 중요한 거 뭐예요? 怎么去? 어떻게 가는지 아냐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이두 문장 다 해석하지 않아도 핵심되는 단어 찾았어요. 그럼 위쪽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쭉 보시면 B에 뭐예요? 关电脑, 컴퓨터예요. 컴퓨터를 뭐 하래요? 끄래요. 자, 그럼 여기 컴퓨터를 꺼라라고 가장 이 문장과 이어질 수 있는 문장 누구인 거예요? 그쵸. 우리 아까 2번에 전자메일, 전자우편, 이메일 들어간 거랑 같이 상통되는 문장일 거고요. 3번에 아까 뭐였죠? 怎么去? 어떻게 가는지 아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기에 답은 가는 방법에 관련된 거. 우유 아니겠죠? 또 물어요. 나선 취나 어떻게 갈 건지 나선치노 알, 그죠? 어떻게 갈 건지 묻는 거 아니겠죠? 그럼 이 보이시나요? 我们先坐公共汽车, 우리 먼저 버스 타고요. 然后换地铁, 그 다음에 지하철로 갈아타세요. 즉, 어떻게 가는지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그 방법에 관련된 이가 이어지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쭉 보시면서
핵심 되는 단어들 표시하셔서 각각의 이어지는 문장 이어주시면 됩니다.